아니 제가 귀여운 동생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비자님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가 거의 끼고 살 것 같은데. 응애 나 귀여운 동생 저 이분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네이처 뭐지? 네이처 리퍼블릭은 화장품 그건데? 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맞아? 저 예전에 저 19살 때쯤에 제가 망상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딸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와중에 저한테 심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망상을 하다가 울었어요. 이걸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아 그냥 그랬다고요. 모조리 쓸어버릴까?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도륙을 내버릴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도륙 낸다. 비둘기 퇴치업체 내가 부른다. 아 나 자꾸 저게 뜨는 게 너무 웃겨요. 저거 왜 자꾸 뜨는 거야? 미나한 개치미 영앤 뷰티풀 아시나요? 알아요! 너무 흥분했죠? 죄송해요.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하! 레미다 아, 감사해요. 피리카 피리랄라 포포리나 빼빼르츠. 그니까 포포리나예요. 어떤 놈이 코코리나라 그랬어. 무슨 코코리나야? 개뿔이 코코리나는 무슨 포폴이나야? 발 잡았더니냐고요? 예, 죄송해요. 오타쿠라서. 그 다음에 그 라이네님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라이네. 네. 여기 서봐. 네. 아, 여기 저 보세요, 저. 저 보세요. 나 지금 네. 160이 좀 안 되는데 150 158 정도가 158이네요. 일로 오세요. 어허. 귀여워. 우리 다 몇 센치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아이네님? 그럼요. 맞죠? 그럼요. 그래봤자고 다 5cm 이내로 차이 나는데 뭐 어때? 아니 옆모습 찍겠습니다. 우리 정확히 옆모습 찍어주세요. 아니 나 교도소 들어가냐고. 저 죄수 아니죠. 화장실이 급해서. 양성으로 하는 거예요. 다 컨텐츠예요. 광이 예쁘네. 잘 나오면 돼요. 원래 이거구나. 다른 멤버랑 놀으라고요? 아 싫어요. 아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직 낯가린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거 뭔지 아시나요? 혼자 계세요. 아니 뭐 나 지겠지. 가만 냅둬. 냅둬. 어디 있어? 자꾸 어디가? 누가 여기 다 열어놨어. 현인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어디 계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릴파님보다 크거든요. 거울 보세요. 림파님보다 크거든요? 에이, 림파님보다 크거든요? 림파님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상형 같은 거는 이상형 아무리 정해놔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첫눈에 반하진 않는다고 해도 첫인상에 이렇게 확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상형이랑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고 주변에도 막 물어보면은 너는 이상형만 골라서 만나? 막 아 제 진정에 전부 나잖아 이랬다고? 미지 나잖아? 응 아니야 지랄 곤란 몸이 아프면 휴식을 아 괜찮아요 일하기 싫으님 어 헐 아니 에? 잠깐만 아! 아 하나도 안 아프다 팔을 번쩍 들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하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네요 10만원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네님 저번에 그지네 라고 했다가 연구는 먹었는데 한 번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유우 다신 안 깝칠게요 유우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이거 왔던 사람 아닌가? 아 대답을 못하지? 아 맞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안 그럴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네가 거절할 때 하는 말은 이건 좀 아이네 키키키 크크크케케 재밌지 그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어 다리 떨고 있죠? 오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아 그니까 다리를 떨고 있는 게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이렇게 의자에다가 놓고서 물장구 치고 있어서 이제 다리 흔들지도 못하겠네 하면 해주지 않나 대리점 나가기 귀찮아서 나가 귀찮아 집에서 그냥 할래요 아 제발 나가 아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 그래요 아, 난 안 나가고 싶은데 왜 나가라 그래 나가고 싶으면 님들이 나가요 나가 나가 모든 사람이 나가면 집은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비싸게 집세를 내놓고 왜 밖에 나가 여러분 집값 비싸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앉을 자리 있어야 돼서 카페 들어가잖아 아니 집값 비싼데 왜 밖에 나가가지고 자리세를 내고 커피를 마시는 거야 지원자분들 방송 되게 많이 리얼 크크만 하라고요? 싫은데요 님이 리얼 크크만 하세요 참나 진짜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고요? 저 사람이 더 삐뚤어졌어요 선생님 제가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싫은데요 떼쓰지 마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먼저 그랬다니까요 진짜 너 이따가 봐라 나 죽었다 난 너 때문에 나까지 혼났잖아 너 이따 죽었다 너 쉬는 시간에 보자 아, 아무튼 하트